안녕하세요. 저는 갑선메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태헌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1년도에 창업해서 30년간 비철금속 주조 제품을 생산해온 부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철금속 주조 소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속 주조와 원심 주조, 모래 주조 방식을 통해서 인청동, 알루미늄 청동 등의 동 특수합금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소재 상태로 수출 및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주조 제품을 가공까지 해서 기계에 맞추어서 끼울 수 있게 부품까지 만들어 놓은 부품입니다. 두 가지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응용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모든 산업기계에 장착되는 부품입니다. 이것은 동력 전달 장치인 웜기어 소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기계에는 피전 마찰과 슬라이딩 마찰을 하게 돼 거기에 슬라이딩 마찰 부위에 들어가서 달아주는 메탈 베어링입니다. 이거는 중장비, 유압, 실린더 등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레스 베어링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무기부 상태로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은 중장비에 실린더 부품인 핀 부시와 일반 부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본의 아마다 기계 그룹의 판금기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장비 포크레인 하부에 들어가는 부싱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아마다 기계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회사 제품은 중장비, 산업기계, 제철기계, 프레스, 유압기 모든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나 회전 마찰 부위, 슬라이딩 마찰 부위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일본과 유럽 전시회를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보다는 전 세계의 시장이 얼마나 큰지 확인을 했고 그 전시회 열심히 참여한 결과로 지금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나 JFE 제철소 등도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모든 주조시설을 갖춘 이 설비와 기술력을 가지고서 동남아, 일본,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장소기업으로 탄생하고 싶습니다.